안녕하세요. 농어사냥꾼 팀프라이드 바늘털이 김진우입니다. 오랜만에 가파도에 넙치농어 낚시를 하러 나왔습니다. 올 들어서 가을 넙치농어가 소식이 조금씩 들리고 있는데 저도 그래가지고 오늘 때마침 파도가 치면서 포말이 형성돼가지고 넙치농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조건이 돼가지고 가파도를 찾아왔습니다. 아직 물 때가 시간이 제가 원하는 시간대가 잘 안 돼가지고 조금 다른 낚시를 하다가 넙치농어 낚시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무늬오징어 낚시를 하려고 지금 가파도에서 이쪽에 하동에 있는 빨간 등대가 보이는데 그쪽에서 지금 낚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넙치농어하고 부실이 무늬오징어 이렇게 낚시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일 잘 잡히는 것을 낚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네요, 오징어가. 아무래도 오징어 같은 경우는 낮보다는 밤에 주로 많이 낚시를 하는데 제주도에서 부속섬들을 가면 낮에 가끔씩 그래도 오징어를 만날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징어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용 루어는 가오피싱 루나 애기를 사용할 거고요. 일단 바닥에도 먹물 자국이 있으니까 오징어가 있긴 있는 지역이니까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들리는 소문은 가파도에서 꽤 많이 오징어가 잡히고 있다고 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들어와서 그런가? 제가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부터는 오징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던데. 왔어, 왔어. 루나에게 바로 반응을 하네요. 일단 제주도에 뭐 고기들 이런 개체수는 상당히 많은데 오징어 같은 경우는 밤에 해야지 그래도 만날 수 있습니다. 낮에 만나기가 어려운 편인데 그래도 던지자마자 한 번에 오징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뒤쪽에도 쫓아오는 놈이 있는데 오징어가 한 쌍이 쫓아오네. 그래도 운이 좋은 건지 시작하자마자 오징어가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사이즈는 거의 한 900g 정도 되는 사이즈인 것 같은데 자, 시작하자마자 루나에게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사이즈는 한 900 정도 나올 것 같네요. 상당히 체구가 좋습니다. 자, 낮에 오징어 만나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네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자, 여기는 루나 케이무라에 반을 했고요. 자, 운이 좋게 오징어를 만날 수 있었는데, 자, 가파도에서 오늘 처음으로 만난 대성 오징어는 무늬 오징어입니다. 쇼타임! 자, 일단은 빠르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징어가 사이즈도 한 900 정도 되는 괜찮은 사이즈를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 자, 그럼 낚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깥쪽으로는 파도가 한 2m 정도 치고 있어 가지고 바깥쪽으로는 아예 오징어 낚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가파도 하동쪽에 빨간 등대 쪽에 이쪽에가 그나마 파도가 아직까지는 안 치고 있어 가지고 낚시가 가능한데, 이제 수위가 어느 정도 맞고 어느 정도 올라가고 제가 원하는 수위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오징어 낚시 말고 부실이나 아니면 넙치농어 낚시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우선은 또 왔어. 헷. 낮에 오징어가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이번에는 한 500g? 야, 오늘 너무 쉽게 일이 풀리는데? 이번에 한 500g 정도 되는 그런 오징어가 또 루어에 반응했습니다. 예, 갑자기 안 나오다가 잘 나오니까 역시 가파도는 가파도네요. 진짜 거기 낚시 할 수 있는 개체수도 많고 그나마 내만껏 제주도 본선보다는 조금 그래도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래도 다양한 오종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루나에 반응을 한 무늬 오징어입니다. 가파도 무늬 오징어입니다. 낮에 이렇게 진짜 잘 안 나오는데 행운입니다. 자, 그럼 또 빼고서 낚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제 한 12시 정도 되면은 북풍으로 바뀌면서 수온도 떨어지고 약간 변화가 심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아마 주의보가 발효돼 가지고 아마 가파도에서 나가지 못할 것 같은데, 자, 계속 낚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수심이 한 4m 정도 돼 있고요. 카운터를 세면서 제가 원하는 수심층에다가 지금 애기를 안착시키고 있습니다.
밤에 낚시를 하면은 항상 라인의 텐션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낮에 낚시를 하면은 라인을 보고서 처진 라인에 텐션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것을 보면서 낚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낚시할 수 있기 때문에 밤에 낚시하는 것보단 훨씬 더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징어는 밤에 낚시해야지 낮에 낚시하면 성격만 버립니다. 낚시를 배우면서 조금 배울 때 어려웠던 게, 까탈스러웠던 게 무늬 오징어 낚시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낚시 같은 경우는 뭐 감으로 느끼든가 아니면은 찌를 보고 이렇게 낚시를 할 수 있었는데, 무늬 오징어 낚시 같은 경우는 오징어를 잡기 위해서 액션을 주어야 되고, 오징어 같은 경우는 수심층을 맞춰가지고 낚시를 안 하면 조과도 떨어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밑걸림이 생겨가지고 채비 손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징어 낚시 같은 경우는 캐스팅을 하고 수면에 착수할 때부터 카운터를 세가지고 내 애기가 어느 정도 수심층에 들어가는지, 어느 정도에 머물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잘 해야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남들보다 더 많이 조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낚시를 하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카운터를 세면서 제가 원하는 수심층, 잘 나오는 수심층, 오징어가 있을 것 같은 바닥층이나 중층에 많이 머무는데 그 수심층에다 계속 맞춰 놓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바로 앞쪽에 수면 위로 한 300g, 200g 되는 그런 작은 사이즈들의 오징어들이 갑자기 군집을 이뤘다가 먹물을 쏘면서 퍼졌는데, 그래서 수면 위에 먹물이 퍼져 있는데, 아무래도 오징어를 노리는 다른 어식어종들이 가까이 붙은 것 같습니다. 먹물을 뿌리면서 사라졌는데, 작은 사이즈의 오징어들도 상당히 위쪽에 상층에 많이 붙어 있네요. 오징어 낚시를 하다 보면 오징어를 잡게 되면 먹물이 많이 퍼지는데, 먹물이 많이 퍼지면 오징어들한테는 비상신호가, 그런 비상신호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먹물이 많이 퍼지면은, 물속에 많이 퍼지면은 오징어들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먹물은 물에다가 퍼뜨리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조류에 따라서 먹물이 안으로 타고 들어오든가 바깥쪽으로 타고 나갈 수 있으니까, 우선 타고 나갈 수 있는 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낚시를, 위치를 정해가지고 낚시를 하시는 것도 조과에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 두 마리 정도 오징어가 올라오고 나서 소강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은편으로 포인트를 이동을 해가지고 한번 낚시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쪽에서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맞은편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리 나오고 나서, 그리고 작은 사이즈들 들어가지고 먹물이 퍼지고 나서 그때서부터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있던 포인트에서 이동을 조금 했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했던 자리에서는 반응이 없습니다. 한 두 마리가 올라오고 나서 반응이 갑자기 없어졌는데, 그래서 이쪽 포구 안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렇게 무늬 오징어 낚시를 하다 보면 오징어를 잡는 것도 좋지만, 이 잡기 위한 액션을 주면서, 그 오징어를 잡기 위한 액션을 줄 때 거기서 그 액션 주는 거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뭐 다른 낚시하고는 다르게 항상 루어에다가 살아있는 먹이처럼 그렇게 액션을 주고, 그리고 이 액션 자체가, 액션을 주게 되면은 고기가 어디가 아픈 것처럼 그런 액션이 나옵니다. 다친 고기처럼. 근데 아무래도 야생에서는 그런 약해 보이는 모습을 보일 때가 먹이로 인식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주고 가짜 미끼를 액션을 줘서 오징어를 잡으면 그런 재미가 훨씬 더 다른 낚시보다는 좋은 편이고요. 네, 오징어 매력이 있습니다. 낚시를 하다 보면. 그리고 오징어가 큰 사이즈는, 무늬 오징어가 5kg가 넘어가는 사이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죠. 작다고 볼 수도 없죠. 이쪽 하동 방파제는 상동도 마찬가지지만 드론 입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쪽으로 지나왔으면 이 안통에 오징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갈 때도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이 안통에 있다가 이제 썰물이 되면은 빠져나가는 그런 식인데, 우선 안통 좀 체크해보고 없으면은 다시 바깥쪽으로 나가가지고 조류가 들어오는 쪽에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두 번 던져봤는데 반응이 없어가지고 앞쪽으로 다시 나가야겠네요.
야, 오늘 농어 낚시를 해야 되는데 농어 낚시를 할 수 있는 파도가 아닌데 너무 높은데. 한두 번만 더 던져보고 오징어 낚시는 이제 끝내야 할 것 같네요. 끝내야 하고 그 다음에 우선은 파도가 너무 높아서 농어하기는 그렇게 적절하지가 않아서 부시리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오징어 앞으로 한 몇 번만 더 던져보고 반응이 없으면 오징어는 철수를 하겠습니다. 오, 왔어. 넷. 자, 세 번째 무늬 오징어가 루어에 반응을 했습니다. 쇼타임. 사이즈는 크진 않은데 작은 녀석인데 반응을 했습니다. 순놈인데 사이즈가 크지가 않네. 누나에게 반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무늬 오징어. 자, 이렇게 낮에 무늬 오징어를 만나기는 어려운데 오늘 그래도 운이 좋아가지고 세 번째 무늬 오징어를 만난 것 같습니다. 자, 가파도 무늬 오징어입니다. 쇼타임.